안녕하세요, 별별입니다. 라벤즈를 돌아다니다 보니 반려견이랑 와도 좋겠다 싶어서 오늘은 막내인 루이를 데리고 라벤즈를 다녀왔어요. 주차는 장기 6 공영 주차장이 야외다 보니 편했어요. 새로운 동네에 와서 그런지 들떠있는 루이. 수변로를 따라서 평지로 되어 있다 보니 산책하기 너무 좋았어요. 특히 중간중간 무인으로 되어 있는 펫 전문점들이 많았어요. 궁금해서 멍냥이 밥집으로 들어가 봤는데 사료, 간식 등 물품들이 많았어요. 가격도 저렴한 편이다 보니 같이 산책 나왔는데 깜빡한 게 있다면 들리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심지어 24시간 운영 중이에요. 고르고 나서 키오스크로 결제하면 끝! 애견 동반 식당을 찾다가 발견한 곳은 프롬 하와이입니다. 저희 루이가 큰 편이다 보니 여쭤봤는데 야외에서 식사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내부 분위기, 하와이 분위기가 물씬이죠? 심지어 야외에는 물멍도 가능. 야경은 얼마나 더 예쁠지. 밤에 와서 맥주 한잔 하기에도 좋은 곳 같아요. 먹기 전에 루이 간식도 챙겨주기. 49,000원 빅아일랜드를 주문했어요. 치킨, 새우, 찹스테이크, 과일 등 정말 다양하게 있었어요. 샐러드 위에는 직접 만드신 코코넛 소스가. 또띠아에 고기, 샐러드, 소스 등을 넣어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맛있어서 계속 싸먹게 되는 거 있죠? 새우 크기 보이시나요? 매콤하면서도 촉촉하니 맛있었어요. 닭다리살은 매콤함이 가득. 감자튀김도 기름기 없이 바삭바삭. 맛있어서 또띠아를 2,000원에 추가 주문했어요. 맥주 한잔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가득했던 날이었습니다. 내부에 가면 모자 등 소품들이 준비되어 있어서 사진 찍기에도 좋았어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애견 동반이 가능한 보테가 카페를 방문했어요. 내부에도 같이 들어갈 수 있다 보니 좋았어요. 실제로 단골 손님 분들이 많으신 곳이에요. 제가 주문한 것은 치즈 망고 빙수랑 아메리카노. 내부 분위기가 깔끔하죠? 우유 빙수와 함께 망고 치즈가 있어요. 망고도 달콤했고 치즈가 특히 크게 들어있다 보니 매력적이었어요. 다른 강아지 친구가 들어오니 갑자기 신나 루이. 바로 옆쪽에 가면 김포 한강 중앙공원이 있어요. 많이들 텐트 돗자리들을 펼치고 있으시더라고요. 실제로 무료로 이용 가능한 테이블도 있고 평상도 있어 텐트 없이도 여유롭게 있을 수 있었어요. 도시락을 싸오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도 돗자리 하나 챙겨왔어요. 가만히 앉아있는 게 귀여운 루이. 동생이 키우다 보니 동생이랑 있으면 이것저것 재주를 많이 부리는데 저하고는 아직 친해지는 중이라 그런지 손주고 뿌이까지만 할 수 있어요. 다만 다른 친구들이 오면 신나서 어쩔 줄 몰라 해요. 라베니체에는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이 많아서 서로 얘기도 하고 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 친구와의 만남. 아직은 겁이 많아서 친구를 만나면 가까이 갔다가 다시 숨어버려요. 뛰어놀고 정말 재밌는 시간을 보냈어요. 분수쇼도 볼 수 있다 보니 힐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놀아서 그런지 피곤해서 가는 동안 잠들어버린 루이. 김포 라베니체는 반려동반 가능한 카페, 맛집들이 많다 보니 강아지들이랑 가기에도 좋은 곳이었어요. 애견 동반이 가능한 카페로는 포레스트 포레스트라는 카페랑 코코부코라는 카페도 있었습니다. 유용한 정보였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